거꾸로 읽으면 웃긴 이야기. 오늘은 떡볶이를 먹었다. 근데 몸무게가 25kg나 쪘다. 운동을 했는데 살이 빠졌다. 저녁에 튀김을 먹었는데 너무 배불러서 무게가 올라갔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너무 배고팠다.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을 먹었다. 근데 어느 날 힘이 생겼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포기했는데 인기가 생겼다. 어느 날 살이 오르기 시작해서 짜증났다.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했는데 살이 빠지는 대신 체력이 약해졌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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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약해졌다. 살이 빠지는 대신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했는데 짜증났다. 어느 날 살이 오르기 시작해서 인기가 생겼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포기했는데 근데 어느 날 힘이 생겼다.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을 먹었다. 너무 배고팠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무게가 올라갔다. 너무 배불러서 저녁에 튀김을 먹었는데 살이 빠졌다. 운동을 했는데 근데 몸무게가 25kg나 쪘다. 오늘은 떡볶이를 먹었다. 끝.